앞선 주에 복기벽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좀 실천해 보셨어요? 실천해 보신 분 복기벽곡 했어요? 며칠간? 아니요, 예. 총 일곱 개 있습니다, 일곱 개. 일곱 개. 한 번에 못하고. 예. 몸무게는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좀 빠졌습니다. 몇 킬로 정도? 한 1.5kg 정도. 내가 이제 복기벽곡을 이제 할 때, 그렇죠? 이걸 이제 뭐 2박 3일 정도 일단 해보라겠죠? 살이 찌고 싶은 사람은 살도 찔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떻게 굶는데 이게 찔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굶는데 살 찌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 또 살이 빠진다. 또 살을 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어떻게 2박 3일간 밥을 안 먹는데 살이 빠지면서 뭐 굶으면 빠진다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빠진 건 당연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수능을 하겠지만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공감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신 분이 딱두분 나타났고, 두 분. 나머지는 이제 그 중요성을 아직 몰라서 그러겠죠. 다른 이제 공사가 다 망했다든가.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사마가 다 망해서 이제. 근데 이거는 일하면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하는 게 복기벽곡이라고. 딱 어디 시설에 수용해가지고 한게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두분 해봤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한 분은 1.5kg. 그런데 1.5가 빠졌고 네. 우리 덕공 선생은 뭐 어떻게 됐어? 아, 저는 400g 늘었습니다. 아, 400g 늘었다고 그랬죠? 자, 이제 뭐 이거 보면은 이제 50도 50이네. 어떻든 간에 어떤 분은 1.5kg가 빠질 거, 어떤 분은 400kg 쪘다고 그러잖아. 근데 덕공 선생은 이렇게 해서 2박 3일 다한 건가? 예, 선생님. 그러면 뭐 과일 같은 거 먹은 적 있어? 아니면 아, 어떻게 해서? 물만 마셨습니다. 오로지? 예. 오로지 물만 먹었어. 우리 영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다 못하고 처음에 네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아안 되겠다 그래도 최소한 아, 더 하자 좀 채우자 해가지고 하루 좀 굶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정식이 아니네. 예. 정식적으로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실패했나 하더라도 예. 그러지만 또 한번 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높이 살만하죠. 그런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몇번 정도 해봐야 이제 몸이 적응이 되는데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마 불안하기도 하고. 그 첫날 그 하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가지 아침 굶고 이제 한의원에서 일하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심 저녁 먹고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몸이 좀 많이 가볍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무의식 쪽에 관념이 완전 탁 잡혔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그 고정적인 생각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각이 움직인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은 두분 해서도 어떤 사람은 2박 3일 굶었는데도 400g에 찍어. 그렇죠?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굶어도 살이 찐다. 이런 무의식에 확실한 각인이 있었고, 신념과 믿음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원래 한 3kg 정도는 찔 수도 있어요, 사실은. 2박 3일 굶어가지고. 3kg 찔지. 근데 400g 쪘다는 것은 이 가능성을 보여주잖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2박 3일 굶었는데 400kg 쪘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 도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요즘 그 비만에 고통받는 분들은 뭐안 먹어서 뭐 먹어서 찌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안 먹어가지고 오히려 막 찌신 분들이 많잖아, 사실은. 그걸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그 먹어야 살수 있다 이런 이것도 여러분들 편견적인 그 생각일 뿐이지, 그렇죠?
진리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한마디로 이걸 타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다. 요즘에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이 지금 부족해가 식량난 위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복기백곡을 여러분들 평소에 좀 연습해 준다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또 비상시가 있어요. 비상시. 여러분들이 뭐 오지 여행을 하다가 뭐 길을 잃었다든가, 그렇죠? 전화를 당했다든가, 또 옛날 같은 상품백화점 사건처럼 이렇게 사건이 나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기백곡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수행을 시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2박 3일을 이제 처음에 해보고 나중에 좀 숙달되면은 7일간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좀 지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21일도 또 제대로 될 수 있어요. 20일. 그 다음에 49일.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어요. 살이 안 빠지면서, 이게. 살이 오히려 찌면서. 좀 신기하죠? 신기한데 신기할 것도 없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증인도 있다고 그랬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증인. 40, 뭐, 우리 50년을 물만 먹고 산 사람도 있고, 중국의 그, 뭐, 기공사들은 뭐, 3년 먹기 백곡은 기본이라겠죠? 요기들도 마찬가지고. 빚으로 뭐, 사는 몸, 뭐, 책도 써가지고, 세계에 좀,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는 분도 있어요. 외국인 중에서도. 안 먹고 사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짜 안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뭐 드림 없어지잖아요. 손 한번 보이죠? 앞에 안 보이나요? 네, 아주 거의, 예. 거기가 예. 저 백두산 삼경대라는 데예요. 삼경대. 운유를 하는 곳이라고, 저기 운유. 거기 가면은 아주 기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바위 있잖아요. 이만한 바위 위에 막 소나무들이 좀 몇백 년 된 소나무잖아요. 바위 위에 이렇게 소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산이나 이런 관악산 가더라도 막 바위에가 막 소나무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국룡성이라고, 국룡성. 바위를 뚫고 나온 그 에너지를 말해. 거기 가서 기를 받으면은 여러분 추진력도 생기고 엄청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소나무는 뭘 먹고 살까요? 우리가 가서 먹이도 안 주는데, 그렇죠? 먹는 것이라고는 태양밖에 없잖아요. 태양이나 뭐 공기, 또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저런 소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과일 같은 것도, 과일. 뭐 산에도 과일 많이 있죠? 뭐 자연적으로 비가 오면 좀 비 좀 먹고, 태양,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영양분을 우주에서 섭취해 본단 말이죠. 우주에서 바로. 그리고 우리는 2차적으로 그걸 먹는 거잖아.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2차적으로 먹는 거죠. 우리가 곡식이란, 그렇죠? 근데 수행자들은 그래도 1차적인 것처럼, 이 나무들이 하는 것처럼 바로 우주에서 기를 마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기복기라고 그래요. 바로 우주에서 1차적으로 그냥 피부를 통해서 기와 빛, 이걸 그냥 마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나무들처럼 단백질도 만들고 영양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53년간 어떻게 살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복기백곡을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하면, 이게 이제 어디 종교단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복기백곡을 한다, 뭐 단식을 한다든가. 부처님도 사실은 49일간 단식을 했죠. 그렇죠? 그 복기백곡이지.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안 먹은 세포는 먹이가 필요해.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거를 우주에서 직접 피부호흡을 통해서 마셨을 뿐이지.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을 하고, 과학적 원리 터득하고, 무의식을 바꿔야 돼. 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복기백곡을 할 수 있어. 아주 쉽게. 만약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 불안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먹어야 산다. 이게 이제 딱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불안해. 두 끼 안 먹으면 더 불안해. 이게 죽지 않나? 막 이제 공포심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러지만은 이제 무의식을 딱 바꿔놓고, 응? 또 그냥 굶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기를 마신다고 그랬잖아. 태양이 뜨면 태양을 마시라 했잖아. 마시라 했잖아. 어? 기를 직접 마시라. 관상으로도 하고, 운영으로도. 이렇게 하면 진짜 배고픈 것이 없어진단 말이지. 특수공능을 유발하는데도 이게 아주 좋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는데도 아주 좋고, 이게. 또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습변을 완전히 없앨 수 있어. 2박 3일만 해도 습변. 몸속에 1 내지 3kg 정도 습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장이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데, 보호막인데, 장을 통해서 완전히 기운이 나쁜 기운들이 막 몸속에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막, 만병 원인이거든? 이걸 해가지고 숙변을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암은, 먹이가 뭡니까? 뭐, 포도당이라든가, 그렇죠? 포도당을 딱 끊고, 복기벽국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봐. 암세포는 맥을 못 쬐요. 그래서, 웬만한 암은, 초기암 같은 경우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일반 세포도 죽으면 암세포도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일반적인 단식만 해도 그래요. 이 복기복을 안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기복을 하려면 좀 무리가 되니까 일단 2박 3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번 또 해보면 더 쉽게 된단 말이지. 이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해보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복귀 백곡 할 때는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가야지. 목표. 목표와 기간, 데드라인. 목표는 여러분 어떤 목표든지 좋아. 어떤 목표든지. 나는 2박 3일간 복귀 백곡을 통해서 상단전을 열겠다. 이런 목표를 참다면, 목표. 이렇게 딱 써, 목표. 어? 뭐, 몇 가지 해도 돼. 상단전을, 천막을 열겠다. 기간은 몇 시까지. 몇 가지, 뭐, 체중을 한 뭐 3kg 찌겠다. 내 당뇨가 있으면 당뇨를 완치시키겠다. 당뇨. 고혈압을 떨어뜨리겠다. 또, 여러분들은 그 육체적인 뭐, 피로가 좀 있는 사람들은 완전 피로를 완전 회복하겠다. 이거를 한번 딱 목표를 먼저 적용하시고, 한 번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 정도만, 너무 또 욕심이 많으면 안 되니까 몇 가지만 딱 해가지고 무의식에 딱 압력적이 하고 이걸 딱 붙여놔. 딱 목표일지를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뭐 TV에도 붙여놓고 스마트폰에도 붙여놓고 자꾸 목표를 보고 그래야 무의식에 이제 각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2박 3일 안에도. 근데 일반인들은 아직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한다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웃음이 나와요. 아, 저 사람 이걸 통해서 건강을 좀 회복도 하고 이제 어부 지리를 좀 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 좋은 거니까. 겉으로는 투쟁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 이번,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거. 단식, 복귀 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굶어도 속지 말고, 2주일 굶어도 더 속지 말고, 더 좀 굶어보세요. 좀 그렇게 하시란 말이지. 옛날에 그 뭐 청선상 그 뭐야 도령령 반대 투쟁하는 여자 스님 100일간 굶었죠? 물만 먹고? 그것도 복기복국이에요. 너 봐가지고 막 그냥 걱정해가지고 100일을 굶잖아. 100일을 이런 신념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무슨 병인들 치료가 안 될까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질병이 있고 이런 분들 100일도 굶고 물로 이렇게 굶어가면서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